고추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탄저병은 곰팡이균인 콜레토트리콤 속에 의해 발생되는 병입니다. 탄저병균은 발생 환경만 조성되면 포자를 쉽게 대량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감염이 쉽고 포장에서 월동하여 다음 해에 전염원이 됩니다. 탄저병에 걸린 고추는 어두운 초록색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점이 생기고 병원균 포자들의 견무늬 모양 덩어리가 생깁니다. 심하면 열매 반점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탄저병은 장마 전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뿌리면 장마 이후 약제를 뿌리는 것보다 방제 효과를 30%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방적 약제 살포가 매우 중요하므로 병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비가 오기 전후 열매 표면의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등록 약제를 뿌려줍니다. 아주 심기 후 이랑을 덮어주면 빗방울로 인해 토양 중 병원균이 튀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는 거리는 넓히고 두둑은 높이며 큰 비가 내리기 전 물 빠지는 길을 정비해야 합니다. 병든 과실을 줄기에 그대로 두거나 이랑 사이에 버리면 전염원이 돼 약제 살포 효과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발견 즉시 제거해 태우고 재배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해마다 탄저병 피해를 본 농가의 경우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